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인생들이 지나가는 곳. 우리 인생이 녹아진 마음의 고향. 재래시장. 그 놀라운 생명력의 중심엔 바로 시장 속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기쁨의 노래를 시작해 봅니다. 여기는 수유 재래시장. 분주함과 생명력으로 가득 찬 이곳에 오아시스와 같은 쉼터가 있습니다. 바로 수유 마을 도서관. 오늘 이곳에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창조적 자아 발견 프로젝트 페이스 아트 때문인데요. 유맥치는 사회를 위한 창조적 취해 예술을 슬로건으로 하는 문화예술 단체입니다. 특별히 사회 각 구성원들의 창조적인 자화상 발견을 위한 힐링 아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서로의 마음도 녹아내려 갑니다. 이걸 그리면서 내 내면에 내가 이렇게 그 뭐랄까 계속 웃고 행복하고 또 재미있고 이런 일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걸 느꼈고 상인들의 마음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그래서 엉켜 있었던 이야기의 실타래도 점점 풀어집니다. 처음에 소개할 때 아 나는 어떻게 할까 무슨 치료하지 뭐니 난감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도 몰랐는데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려갔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이제는 마음에 상처나 힘든 거나 이게 표현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하고 나니까 내 모든 면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시장에서의 많은 경험과 삶의 연륜을 통해서 다져진 어떤 마음들 있잖아요.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이 솔직히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대우해야 될지 그리고 또한 하나의 가게를 이끌어 나가시는 사장님으로서 또 어떠한 삶의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됐는지 아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걸 듣게 됐을 때 정말 제가 더 많은 걸 배우게 되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예술가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조적인 관점들을 이끌어내며 또 서로서로 공감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매개자가 되었을 때 누가 누구를 힐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예술가들이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눴던 시간. 상인들의 얼굴엔 기쁨이 피어나고 시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고객님께 안내 방송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오후 5시에 저희 시장에서는 클래식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시장의 한 약국 앞, 분주하게 음악회를 준비하는 손길이 눈에 보입니다. 홀에 와서 들어보십시오가 아니라 어디든 찾아가는 그런 컨셉인데 시장에선 상인들은 이런 클래식 음악회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원래 시장 분들이 굉장히 일상이 바쁘고 본인을 진작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전통시장 안에 상인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치유 내지는 아니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온 시장의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원래부터 시장이 내고 있었던 소리를 만나 음악은 더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터지는 내 닭은 꼬락꼬락 강아지 꽉꽉 고래는 꽉꽉 고양이 냠냠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얼떨결에 왔는데 되게 좋은 거를 접할 수 있어가지고 네, 되게 즐거웠습니다. 원래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이 어수선한 시장에서 참 잘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샤넬이 그 시골 나국간에서 한 그걸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그거보다도 이 재래시장의 음악이 또 이 따뜻한 상인들 소리하고 너무 어울렸어요.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시장의 인심처럼 다른 공연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반응들이 있었어요. 이 박수 소리에도 자연스럽게 그 시장의 인심이 묻어있어서 박수 소리도 너무 좋았고 또 반응도 너무 좋았고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있어도 별로 상관없고 울어도 상관없고 되게 즐겁고 신났었어요. 너무 정말 뜻깊고 저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콘서트 무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클래식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과 수요 재래시장만의 고유한 사운드 이렇게 오토바이 소리도 있고 파는 소리도 있고 뭐 그렇게 그런 삶의 아주 진한 소리하고 같이 섞여지면서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예술을 저도 같이 맛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보다 더 예술적일 수 있을까, 이보다 더 흥겹고 정겨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과 만난 소리가 있기에 가능했던 2013년의 어느 여름날. 수유 재래시장에서는 오늘도 오고 가는 흥정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집니다.